그리고 이건 지금 봄동 자체에 좀 싱그러운 맛을 먹는 거기 때문에 양념을 많이 막 해가지고 양념 맛으로 막 이렇게 버무리실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생채나 이런 거할때그 젓갈 넣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보면. 무생채 할때 당연히 멸치 액젓을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노노, 노노노. 그러면 맛 배려요. 그 상큼한 맛이 사라져요. 오케이? 아시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참기름을 여기다 아까는 가름깨를 넣었으니까 지금은 좀 예뻐 보이려고 통깨를 이렇게 보여줄게요. 짠! 어때요? 맛있어요? 맛있어 보여요? 맞아요. 봄동 김치래요, 진짜. 이 맛있는 이 봄동 맛이 사라져요. 하나 넣어볼까? 줄기 있는데 먹어볼까? 어우, 맛있어. 진짜 맛있다, 이거. 하나 완성입니다. 갈비찜을 한번 덜어볼게요. 갈비찜. 내가 갈비찜을 배우면서 먹을 거라서 일부러 요 팬을 준비했어. 팬. 프라이팬. 팬. 그래서 이거를 당면을 넣고 볶으면서 먹으려고. 봄돈밖에 안 했으니까 치킨 더 뺄게요. 봄돈 겉절이 엄청 쉽죠? 진짜 뭐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음식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로. 아시겠지만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그거 같다. 고구마. 이건 동글동글 감자. 아니, 아니, 당근. 얘도 고구마. 얘도 당근. 그다음에 나머지 애들을. 아, 우리 또 빠질 수 없죠? 갈비찜에. 뭐, 무. 무는 내가 4개 넣었으니까 나는 2개 먹을 거야. 남편 2개 주고. 당근은 내가 좋아하니까 3개. 고구마가 좀 많이 넣어가지고. 내가 고구마를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닌데. 한번 먹어보죠. 그 다음에, 아까 놔뒀던 갈비. 그러니까 막 헤집으면 안 돼요. 막 헤집으면 채소도 막다 부스러지고 하니까. 그리고 요거는 아롱사태. 아롱사태.
갈비찜에 떡도 넣던데. 아, 떡. 아, 떡을 깜빡했네. 떡을 안 넣었네. 오늘은 떡을 뺍시다. 아우, 진짜 맛있겠다, 이거. 진짜 너무 맛있겠는데? 비주얼 갑인데, 진짜? 어쩜 이렇게 살이 시럽가 오동통통. 나손왜 이러고 있니? 얘는 그냥 뼈다. 넣고 여기다가 뭘 넣냐? 아까 전에 있었던 4개 다 넣을까? 귀엽게. 넣고 국물 좀 넣자. 되게 썰렁하다. 나 혼자 집중하느라고 아무도 못 봐. 내가 왜 국물을 많이 넣냐면, 알죠? 당면 넣어야 되니까. 한쪽을 이렇게 딱 옮겨가지고 당근 좀 올라가봐. 당근이 맛은 없어도 여기 비주얼은 제일 좋은 것 같아. 이런 채소들 막 이렇게 보면 그렇지 않아요? 한쪽에다가 당면 좀 물기가 많이 빠져가지고 졌는데 딱 잡고 이렇게 딱 돌리 당면을 갖고 옆에다가 이렇게 탁 놔. 또물 묻어가지고 또 아니 저 양념 묻어가지고 또 끓이면 또 살아나요. 양면 좋아하니까 한번더 이거 딱 또아리 딱 트리. 이렇게 딱 또아리 틀어. 당면 위에 고기를 좀 올릴까? 아니야, 그럼 당면이 죽어. 당면의 비주얼 죽지 마야 돼. 당면은 사랑이니까. 해서 한번 보여줄까? 어떻게 보여줘야 되지? 이렇게 보여줄까? 이렇게 어때? 맛있겠어요? 좀 맛있어 보이죠? 갈비찜. 갈비찜. 한 다음에 이거는 그 뭐지 따뜻한 거 해가지고 계속 세면서 한번 먹는 쪽으로 해보자고 우리. 전골 느낌? 얘를 계속 끓이면서 먹으면 너무 맛있지. 너무 맛있어.
일단 요리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내가 세팅을 한 다음에 다시 킬게요. 아니면 이대로 그냥 갈까?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이대로 그냥 계속 가는 게 좋겠어? 아니면은 껐다가 다시 세팅하고 키는 게 낫겠어? 끓이면서 먹는 거라. 여러분들이 하잔 대로 하겠어요. 근데 이제 앞치마도 좀 벗고. 나 너무 오래 입고 있었다. 나 지금 몇 시간째 이거 입고 있니? 그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일단 그러면 이거 완성된 요리예요. 이거 이제 끓이면서 먹을 거니까. 일단 그러면 그러면 지금 제가 방송을 한번 끌게요. 한번 끄고 바로 봐야 돼. 이따 봐요. 안녕. 제목도 바꿔서 다시 볼게요. 안녕. 이따 봐.